지원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는 말하기 쓰기 중심의 ESL 역량 강화입니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역량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도 함께 배양됩니다. 읽기, 듣기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분석적 사고력을, 두 지문을 비교 대조하며 종합적 사고력을 키웁니다. 나아가 연관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논리력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게 됩니다. C2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는 인지적 창의성 개발이며 이것은 주로 그룹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논쟁적 주제를 다룹니다. 토론을 통해 찬성 반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 대조하는 훈련을 하며 자신의 관점을 수립한 후 주제와 관련된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어 봅니다. 자신의 대안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정해지면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스크립트로 작성하여 설득력 있게 발표하거나 포스터나 영화 예고편 같은 다양한 창작물을 제작하여 발표합니다. V1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는 감성적 창의성 함양입니다. 문학작품의 주요 장면을 분석하고 감상하며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봅니다.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시도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습니다. 또한 여러 이미지 중 텍스트의 내용을 가장 잘 형상화한 것을 찾는 이미지 해석 학습이 병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인공 및 배경과 사건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자신만의 창작물을 쓰고 발표하는 스토리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A2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는 영어 득점력 강화입니다. 읽기, 듣기에서는 문제 및 지문 유형별로, 쓰기, 말하기에서는 태스크 유형별로 체계적인 문제풀이 전략을 학습하며 문제풀이 전략을 습득한 후에는 실전 연습을 통해 내재화합니다. 읽기, 듣기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과 주어진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근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병행합니다.